동해양 석탄보도의 오염방지 시설이 부실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야적장 옥내화 등 개선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약국이 면허 대여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이나 약사회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 논란이 컸던 레고랜드 동의안과 육아기본수당 예산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해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과목 재시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직접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